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현상 차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오늘 8거래일 만에 좀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소폭 하락? 네. 이 정도면은 미국장 나스닥 빠진 것 치고는 그러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오르고 뭐 저기 아침에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거래일, 30거래일 이렇게 오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가는 마디 지수대라든지 마디 종목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지점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네. 어제 그 선물옵션 어제 만기일 때 코스피 100 지수 변경이 있으면서 몇몇 종목들이 갑자기 떠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종목 그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전 대별 동시호가 끝난 지수 차이가 한 19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떴던 게 그 정도 밀렸다 보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고 일단 네. 오늘 CPI 지수 발표도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좀 이미 급등 나올 것 같다는 저기 시그널도 좀 줬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를 좀 앞두고 좀 소폭 좀 경계 심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거를 또 오늘 시장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오늘 좀 깜짝 놀란 게요. 이게 저 아침에 시장 봤을 때도 물론 빠지긴 했겠지만 너무 종목들이 너무 거래가 없다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아, 거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없었습니다. 있었던 섹터가 그 보안 섹터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빠지려면 차라리 빠지던가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게 없었고 오늘 거래소에서 오랜만에 8조 대 거래대금 나왔습니다. 와. 예, 8조 4천억 나왔어요. 보통 한 13조 이렇게 나왔네. 10조에서 12조 정도 최근에는 네. 그랬고요. 얼마 전에 좀 안 좋았을 때 9조 6천억 뭐 그 정도 90도 언더가 나왔었는데 8조 때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빠지는 네. 날 뭐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빠지는 거에 내가 굳이 동참을 하면서 팔아야 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나쁘지는 않은 거죠. 네. 아, 빠지는 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네,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팔 사람은 팔고요. 네. 그러더라도 이제 지금 같은 거래가 좀 적게 터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런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을 잡고 있는 듯한 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랑 호흡을 하고 있지만은 소위 선수급들 꽤 많은 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매매 안 하십니다. 사실 12월 중순 이후부터 들어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 이후에 좀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시작해서 배당락까지 겪은 다음에 시장이 항상 폭발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가 좀 적었고 종목들이 좀 프로그램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 합쳐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4,500억 나왔습니다. 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졌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섹터를 떠나야 될 때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한 섹터를 폭탄 터트리지 크게 터트리면서 빠졌을 때 아, 그 섹터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네. 일부 전반적인 코리아 시장을 다 조금씩 밀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오른 것도 없고 꾸준하게 그냥 조금씩 밀렸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1.6% 정도 빠져서 끝났고요. 하이닉스가 2.4%, 네이버 1%, 삼성바이러스 1%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좀 밀렸고요. 네. 그리고 그전에 조금 특이했던 것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페이가 6% 밀려서 끝났거든요. 카카오페이? 예, 예. 어제 코스피의 특례 편입 들어오면서 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게 이제 왜 이렇게 편입되고 다음날 빠지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대답한 건 이런 거였어요. 일단 이게 공매도가 시작된다. 진짜 공매도 나왔어요? 그건 오늘 장중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게 일종의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모멘텀 소멸로 보는 게 어떠느냐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편입되는 거 천문학적인 금액의 프로그램 매수든 어찌 보면 차익 매수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가 끝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모든 웬만한 액티브 펀드 참여자들도 일단 매도를 한다라는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6%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포스코? 예, 4.5% 정도 마이너스 했는데 이게 오늘은 이제 이사회를 여는 날이었죠. 네. 그래서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약간 오후 정도에 기사가 떴는데요. 네. 결국 물적 분할을 하기로 좀 결정이 났었고 근데 그 이사회가 그 발표 나기 전에 아침부터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일 뭐 기사상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이 유리해 보인 그 유력해 보인다는 기사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좀 미 이렇긴 했지만은 막상 제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이게 그 어찌됐든 물적 분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설립이 되고 네. 철강사업은 포스코,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포스코 에너지 이런 거 다 같이 있는데 단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주회사 산하에서 신규 설립되는 법인들의 상장을 지향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내용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신규 상 그 철강 사업을 하는 포스코라는 신설 법인 같은 경우를 네. 상장을 해서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는 방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기사상에 좀 확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물론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뭐 주총이든 여러 허들이 좀 남았긴 남았지만은 네. 그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새로 종목이 상장을 시켜서 네.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까지 느꼈었던 좀 그런 뭐 허탈함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좀 선반영적인 측면에서 네. 4.5% 정도 빠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섹터가 좀 강세였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 네, 이게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시대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보안이 대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시작을 한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항상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다가 오늘 시장이 약하고 그러니까는 보안 섹터 강하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한 20% 이상씩 올라온 종목들도 있었고 네. 물론 종목들마다 시가총액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섹터가 테마성으로 좀 강세였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번 주 한 월화까지는 시장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목금 지나면서 한 3일 정도 좀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 투자자분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이 나한테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수는 7거래 연속 올라오긴 했었지만 내 계좌라든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이 꽤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탈피하고자 소위 단기 매매를 좀 몇 번 했었는데 네? 몇 번 손절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솔직히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며칠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네. 왜냐면 올랐다가 연속성이 없고 그냥 빠져버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 지수는 3000포인트인데 이게 내가 이걸 그래도 빨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들어갔다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3일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이 어려울 때 좀 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이 시장이 다시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좀 화랑장이 올 때 그때 매매를 하시더라도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이게 오늘 IT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밀리면서 소부장 종목도 같이 밀리긴 했는데 막상 IT보다는 자동차 섹터는 그래도 소폭 플러스가 나와서 끝난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러더라도 유의미하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나마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단단히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섹터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기술적이든 혹은 시세를 보면은 올라갈 때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린 시장에서 막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근데 굉장히 단단하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막상 제가 작년에 좀 기억을 해보면은 지금 시즌 12월에서 1월 정도 넘어가는 시즌엔 네. 항상 2월 달에 MWC라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그 우리가 이제 학회, 네. 바이오 학회. 오늘은 좀 바이오가 약하긴 했지만 다른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그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눌려 있을 때 그런 뭔가 모멘텀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쪽에서 시장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음흠. 그쪽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내년 3억대 뭐 애플에서도 굉장히 4분기 쪽도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는 어쨌든 모멘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모듈 쪽도 지금 최근에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년에 내가 못 팔았었던 분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왜 올라가는 게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시장이 나름 올라왔던 것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라든지 기관 매수 때문에 올라왔는데 종목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메타버스 섹터를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는데 요즘 많이 눌려있거든요. 네. 눌려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섹터 내인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요즘은 잘 올라요.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그 심리가 좀 약간 부재한 상황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뭉탱이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약간 그 소프트웨어적보다는 하드웨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부분. 뭐예요? 기관들 종목 들어오는 종목이 뭐 뉴플렉스라든지 네. 예,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 예.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도 이제 네. 뭐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들보다는 네. 하드웨어 하는 업체들의 네.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네. 그 기관이 들어온 종목이 좀 강하게 갔다. 네, 좀 강하게 나름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좀 거래가 부족, 그건 좀 부재한 시장에서 좀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 오늘 보면서 좀 어제부터 조금 저도 좀 이상했던 게. 페인트 종목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페인트? 네, 네. 그래서 페인트가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건설주도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좀 시장에서 뉴스단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좀 내용이 오늘 노루페인트가 20%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 한 종목이 급등했을 때 다른 종목 같은 섹터에서 같이 올라오잖아요. 네. 노루는 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좀 내용을 좀 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실리콘 그 2차 전지 바인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예. 바인더.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 밀도를 유지 바인더가 이렇게 잡아준다는 네, 의미가 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극제에서 밀도를 유지하고 부피 변화에 따른 수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바인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실리콘 응극제랑 같이 필수적인 소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노루페인트가 이 바인더를 만들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대주전자료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막상 확인을 해보니 납품하는 것도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 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2차 전지 섹터예요 이제 노루페인트도? 뭐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어쩌면 네. 레포트화 된다라든지 그 시장에서 확정적으로 나온 우리가 볼 그 뭐 이렇게 다트라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추가적인 시세를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종목들이 간다 할 다른 종목들이 또 같이 쫓아가는 현상은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 실체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니까 오늘 시멘트 섹터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막상 그 해당하는 종목이 지금 그 종목이 그 실질적으로 그 실리콘 응극제라든지 바인더 쪽을 하고 있는지는 회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는데 네. 그래서 제 채널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의 그 보도자료라든지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투자에 좀 신중을 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 정치 테마주라는 얘기들도 있으시네요. 정치 근데 그때는 아니 얼마 전에 움직일 때 정치 테마주로서도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아 근데 오늘 움직인 거는 오늘은 아마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싶고 요거를 단서를 아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기관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예,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정치 테마주라고 치면 오늘 갑자기 이게 이렇게 20%를 오를 가능 오를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최근에 중세마 좀 잘 안 움직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도 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좀 매매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부 테마성이라든지 좀 재료들이 보이는 섹터만 움직였고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기관 그 외국인 매도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역시 그 음압병실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는 모양이군요. 일단 어제 오늘 기사를 어제도 그랬고. 예 기사 봤을 때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중대본에 특단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게 아마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제 그제부터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도 움직였고. 네. 근데 재택근무도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재택근무도. 예, 예. 그러니까 막상 이제 새로운 섹터들이 태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 이 정도도 역시 좀 약간은 그죠 이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이슈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좀 바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어떻게 다음 주는 좀 괜찮을까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 15일 날 그 이제 FOMC 결과 발표가 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한 3거래 후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 좀 눌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시장이 눌리거나 이럴 확률은 좀 적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CPI 지수 발표 오늘 저녁 때 발표할 것도 이미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 악재에서는 크게 부러질 확률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12월 10일 장 마감 상황은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